여기는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 강아지가 아파서 온 게 아닙니다. 양이 안 들어가 있어서. 보리 엄마 소연 씨가 동물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 잠깐, 이 남자는 크롬이 아빠, 창호 씨? 빙고! 맞습니다. 창호 씨는 경력 3년 차 강아지 미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내 커플이라는 말씀. 크롬이도 오늘 아빠 따라 병원에 놀러 왔네요. 보리 누나 안녕 하고 인사하는 줄 알았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려고 달려듭니다. 누나 이리 와, 내가 갈까? 아우지마, 아우지마, 무서워. 아우 저리, 아우, 아우 저리 가 아주 그냥. 다리가 짧아 올라가지 못하는 크롬. 아, 미션 임파서블. 포기하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엄마, 제가 나 또 물려고 했어. 저 좀 구해주세요. 순간 번개처럼 다시 나타난 크롬. 아, 이런 걸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는지 틈만 나면 보리를 괴롭힙니다. 이때 현장을 목격한 소연 씨. 오빠 싸우잖아 둘이. 크롬이 때문에 한 소리 들은 창호 씨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삐릭 삐릭 트리리리릭. 아무래도 크롬이가 보리 무니까 조금 제가 화가 난 편이에요 오빠한테. 여자를 괴롭히는 나쁜 남자 크로미는 책상 위에서 벌을 받습니다. 짜증 나기도 하는데 더 이상 안 싸우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아마마마 어이가 없사옵니다. 누나를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길을 막고 무려본 적 없어서. 자, 이번에는 크로미가 다른 강아지와 잘 사귀는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하게 강아지들한테 강아지를 소개하는 방법은 안전이 확보된 긴 줄을 메고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쉬기도 하고 이런 활동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 크로미한테 우리 산책 모임 멤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우와, 강아지에게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산책 모임이 있네요. 걸을게요. 걸을게요. 네. 다른 강아지하고 일정 거리 유지하는 거 중요해요. 네, 네, 좋아요. 강아지들을 한 곳에 풀어놓고 놀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항상 친구가 그리웠던 크롬이 이렇게 많은 형아와 누나를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그냥 저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강아지들을 많이 봐야지 강아지가 건강하게 클 수 있어요. 상대에게 무턱대고 달려들지 않고 조금씩 다가가는 법을 배우는 중인데요. 이곳에 온 강아지들은 모두 점잖아 보입니다. 여기 있는 개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젠틀하지 않았어요. 모임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 행동들은 발생하지도 않고 문제 행동이 있었더라면 그 문제 행동도 없어질 수 있어요. 와우, 크로미가 금세 친구를 사귀었네요. 근데 시간만 되면은 꼭 나오고 싶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렌치 불독들 자체가 에너지가 넘치고요. 크로미는 너무 괜찮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그냥 그 나이 때 배워야 되는 것들 노는 거죠. 잘 노는 것들 많이 하면 얼마든지 건강이 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도 산책을 할 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산책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나면 무작정 달려들던 크로미와 새침한 보리. 산책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산책 모임에서 에티켓을 배우고 온 크로미.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보리 누나를 기다리는데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 둘이 사이는 한 5m에서 한 6m 정도. 오케이, 좀 걸어볼게요. 만나자마자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크로미는 크로미가 관심 있는 것을 즐기고 보리는 보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나란히 걷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우리 크로미를 신경 쓰나요? 어때요? 신경 안 쓰죠. 그리고 크로미도 저 친구가 아니라 주변 냄새도 맡고 좀 걸으면서 다른 데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지니까 이 친구만 만나가지고 막 달려들려고 안 할 거예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
창호 씨와 소연 씨도 오랜만에 평화로운 데이트를 즐기네요. 오늘 훈련은 많이 만족했고요. 많이 놀라기도 했고 너무 빨리 많은 걸 바라지 않고 같이 천천히 걸어도 안 싸울 정도로 그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